then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아, 저희 교과 공부가 좀 이렇게 일방적이었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조금 이제 소통을 시도하고 있죠. 네, 주고받을 때 좀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회수를 이렇게 체크해 보는데, 네. 조회수를 이렇게 좀 봤을 때, 네.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밑에 구독 네. 버튼이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업로드를 하자마자, 네. 누구보다 빠르게, 예, 네. 교과 공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누르셨으면 이제 그만 누르시고 또 누르시면 이제 취소할 거냐고 예, 취소하겠습니까? 이렇게 뜨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누를 거 없나 찾으시다 보면 좋아요 네. 버튼이 있습니다. 예, 좋아요 밑에 있죠. 예. 이렇게 생긴 네, 좋아요 엄지손가락 모양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 강남하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멘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또 저희에게 힘이 되고 또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번 처음 시도해봤는데 네. 뭐 피드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죠 뭐. 구독을 누를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면 예 구독 바로 지금입니다. 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멘도 누르고 시작하시죠. 네. 뭐. 네. 네. 그러니까 일방적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과 서로 네. 교류하고 소통하니까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드네요. 혹 심심하신 분들은 댓글도 달으셔도 됩니다. 네. 네. 누르셨겠죠 이제? 네. 자 이번 주는 오가이죠 오가 네. 율법의 정신을 위배함입니다. 아, 지난주에서 저희가 공부한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반대와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데요. 이번 주는 그보다 더 힘든 문제에 있습니다. 힘든 문제일 수 있는데요. 바로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컨설팅을 위해서 여러 교회 방문하잖아요. 와, 정말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와 정말 뭐 특이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좀 특별한 목사님들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또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상하신지 성도들의 속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밴댕이 송알딱지 제가 밴댕이 보진 않았지만 정말 밴댕이 송알딱지만큼이나 네. 그 작잖아요. 뭐 툭하면 삐지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토라지고 아 그뿐인가요? 어떤 분들 보면 또 고집이 굉장히 세십니다. 황소 고집 뭐 따로 없죠. 또 거기에 자존심 세신 분들은 교회에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림교회가 안 무너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정말 기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이 문제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많은 정말 내부적 문제가 정말 너무나 산적해 있는 이 재림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이 느헤미야의 귀한 또 모습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요긴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내부적 문제가 있었는지 선생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무쪼록 뭐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저희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네.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 보시면서 네. 좀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아들만 네. 둘이 있으셨대요. 저도 형만 있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있는 집에 공통적인 바람이 하나 있죠. 딸아이를 한 명. 뭐, 네. 그래서 딸을 낳고 싶으셔서 이제 한 명 더 낳으셨다는데, 뭐 보통 이럴 경우에는 아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들 쌍둥이가 나왔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아들 둘 낳고 그 소식을 듣고 셋째를 못 낳습니다. 네. 거기 나가지고 네. 아들 넷 뭐 이렇게 자녀 문제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겠죠. 네. 이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점을 보자면 네. 이 자식 문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네. 이 자식을 낳다 보니까 자식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뭐 아들 하나 있는데 네. 저는 하나 키우면서도 아 쉽지 않다. 그렇죠. 뭐 돈도 돈이고 네. 또 마음도 마음이고 쉽지 네. 않다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태어나도 너무 많은 그 자식들 때문에 네. 뭐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은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네. 그 흉년이 들었어도 또 살아야 하니까 네. 뭐 집, 뭐 땅 이런 걸 저당 잡혀서 곡식을 사는 네. 거죠. 뭐 거기만 해도 좀 상황이 별로 네. 좋지 않은데 아직 끝나지가 않아요. 느헤미야 5장 4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나라의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또 세금을 내야 돼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또 뭐 돈을 꺼야지 없으니까. 근데 뭐 누가 돈을 친절하게 그냥 꺼주나요? 담보를 줘야 되는데 밭 그나마 가지고 있는 밭이나 뭐 포도원 이런 걸 담보로 빚을 내서 또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담보로 맡길 밭과 포도원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또 살아야 하니까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 많았던 자식들을 종으로 팔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네. 자녀를 종으로 팔면서까지 밖에 살 수 없는 부모의 심정 그걸 저희가 어떻게 감히 예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해도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밭과 포도원 담보로 잡혔던 그걸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밭과 포도원은 남의 것이 되어버린 그렇죠. 상황이죠. 대책 없이 자식은 많고 또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고 세금 때문에 빚을 냈고 밭, 집, 뭐 포도원 있는 거 다 저당 잡혀서 뭐 이미 이제 주인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종으로 잃게 됐는데 뭐 밭이 없으니까 되찾아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인데 참 제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기의 상황이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있는 사람 좀 돈도 꺼줄 수 있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버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빈곤은 악순환하고 민심은 뭐 계속 입안 이런 속에서 나라가 뭐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희가 오늘 살피는 느헤미야 시대의 내부 문제는 이렇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네, 풀었을까? 어떻게 풀었을지 네.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네. 어떤 사람은 계속 어렵고 민심이 이반되고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요. 이 내부적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말씀을 근거로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 5장에 나온 저희가 이 내부적 문제와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이 느헤미야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5장 11절을 보시면 받은 이자를 돌려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자 너무 많은 것 같아 돌려주자 이렇게 했는데 얼마인가 보니까 월 100군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 이자죠. 연으로 따지면 12% 네.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저도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좀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목사가 상식적으로 좀 신용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럼 빌려먹을 때는 아닐 텐데 네, 이렇게 조회를 해보더니 담보도 없고 신용대출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교회차를 사가지고 아 요거도 대출이 있어서 또 뭐 한돌 넘어간다 그러고 하시는 얘기가 제2금융권으로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2금융권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16%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 같은 담보 없는 저 신용자가 16%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12%의 이자를 낸 거죠. 싸진 않았지만 뭐 법정 이율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것은 그 당시 이제 사회적 통념이 다른 나라를 보면 은화를 빌려갔으면 50% 정도를 냈다는 거예요. 곡식으로 빌려갔으면 곡식은 100%를 갚아야 한답니다. 일본 일반적인 나라에서 거기에 비해서 12% 이자는 굉장히 저리에 속하는 이자인 것이죠. 그러면 니에미아는 야 다른 나라가 저 정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의 기준을 어디와 비교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를 살폈지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 이 말씀에 이자를 받지 말라. 꿔주기는 하지만 이자는 받지 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이자 다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한 호소에 부자들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내적인 갈등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참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 보면 뭐 주님의 뜻이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있냐 없냐. 네. 이 돈이 있고 없고 뭐 이게 돈이 기준이 돼서 안 되고 되고를 결정하더라고요. 그거 언제 했냐고 해왔냐 안 해왔냐 이 전통이 기준이 돼서 결정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뭐 직원회 때 다수결 손들어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다수결이 원칙이 아니잖아요.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뜻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할 때 다수의 의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사결정의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새 형성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이야기 쫓아갑니다. 뭐 유력한 사람 말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빨 센 사람들 얘기 또 쫓아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 또 믿음 없는 사람들 이야기에 흔들리는 것도 여러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계산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고 뭐 우리가 계산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갈 바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우리의 결정을 하는 걸 볼 때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아니 아브라함이야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했고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면서 정말 여러 상황보다는 그분의 뜻을 고려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여러 내적인 문제는 풀어지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내부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네. 더 나아가서 네. 느헤미야는 행동으로도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 5장 6절 7절 말씀을 네.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귀족, 관원들, 뭐 소위 얘기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힘이 있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뭐 하자 그러면 네. 쉽게 말 듣지 않습니다. 말 잘 듣죠. 네. 학부모들도 말 안 듣죠. 그럼요. 네. 느헤미야가 네. 말해봤자 네. 뭐 소용없어 그래봤자 그렇죠. 뭐 상황이 이런데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네. 거기에
가진 사람이고 영향력이 네. 있는 사람인데 그들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한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겁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말로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 7절 5장 6 5장 7절 후반을 보시면 큰 집회를 열고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8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된 사람들 속량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형제를 파냐 이렇게 아.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아놓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네. 네, 너무 맞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행동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이 느헤미야의 행동력 정말 수많은 문제를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시대처럼 갖고 있는 저희들도 이 행동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 교과가 오래돼서 제가 선생님이신 걸 선생님이라는 걸 많이 네. 아세요. 네.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 요새 학교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많이 듣는 말이 교회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삼육교육이 문제가 많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제가 10년 넘게 있으면서 삼육교육이 문제가 많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누구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 예, 해결하려고 나서지도 않죠. 예, 그래서 야. 참 속상한 거는 네. 그렇게 문제를 잘 아시면 도와주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야 네. 되는데 이게 비난하고 이런 거는 쉽지만 사실 같이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보여도 모두가 그걸 안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답은 있는데 행동은 없으니까 뭐 답이 있다고 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 정말 멋있습니다. 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또 백성들 다 모아놓고 큰 집회를 열고 또 한 번 네. 강하게 행동하잖아요. 아, 뭐 학교만 그렇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목사님들이 교회의 문제를 보지만 말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좀 바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이 말만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다에 빠지면 뭐 입만 둥둥 뜬다면서요. 바다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 정말 저희가 입만 살았습니다. 아, 참 바다에 빠져도 아마 입만 살 것 같아요. 아, 오늘 주제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내부의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방송 보면서 너네 입만 살았다. 네, 네. 뭐 입만 사는 김에 좀 말씀드리면 아이, 정말 이렇게 많은 지혜로우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좋은 정답, 좋은 해답, 좋은 해결책들이 생각으로만 끝내지고 말로만 끝내지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회가 뭐 말만 하고 진단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연합회가 맨날 회의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좀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러나요? 제가 내부의 문제를 더 익히는 건가요? 합회, 연합회를 얘기하기 전에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위기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뭐 말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희생은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을 때 그 변화가 되겠습니까? 헌신은 안 하고 이래저래 뭐 누구 비난만 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안 돼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그래서 행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회의 그만하고 이제 좀 말하는 거 그만하고 나 이만큼 똑똑해 뭐 그거 자랑하는 거 그만하고 좀 작은 거라도 행동해서 좀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참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하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푸는 느헤미야, 이상으로 또 감동적인 게 있군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았거든요. 네.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강하게 모여서 얘기하고 또 행동력으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하고 한 다음에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나도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돈, 곡식 꾸어주면서 이자 받고 이렇게 했었어. 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꺼졌어. 네. 이 고백하네요. 사실 강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도 이랬으면 말씀에 의거하면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나도 이렇게 했었어 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거,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나도 꺼졌어. 그지만 이제 우리 이자 받지 말자 하고 떡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잘못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로 행동한 것입니다. 요새 뭐 정치나 사회나 온 사회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저도 그 말을 안 해요. 하도 유행해가지고. 네, 이게 되게 좋지 않은 말인데 너무 흔해졌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 남이 하면은 욕할 일이지만 내가 하면 멋진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이렇게 그렇죠. 포장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탓만 하지 않았습니다. 진솔하게 또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비난은 참 쉬운데, 비난이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난은 해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겠지만 비난이 훨씬 쉽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많이 보기 어려워요. 정죄하는 것도 매우 쉬워요. 남을 쉽게 정죄하지만 자신의 죄를 생각해서 고치는 경우 또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수망합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남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부족을 함께 돌아본다면 그로 인해서 분명히 더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아, 정말 내부의 문제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머리가 아팠어요. 외부의 문제보다 더 머리가 아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죠, 사실 이렇게.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느헤미야처럼 풀어낸다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풀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헌신하면서 또 반대에 부딪히면서 행동으로 풀고, 특별히 정말 자신의 솔직한 부족의 여러 모습들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어내는 모습들, 자신을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들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이 내부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풀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총독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그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성김을 받기보다는 성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정말 여럽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녹봉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괜히 좀 찔리네요. 아유, 이게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야 참.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뭐. 12년 동안. 에이, 은퇴하고 12년 동안 봉사를 해야겠다. 아유, 어, 네, 네. 이게 뭐 따라갈 수 없는 경지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전임 총독자와 같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곽이 이렇게 완공되어 또 이렇게 또 회복되어 갈 때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총독인데. 그리고 이 총독이면 보통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함께 일하는 사람 또 찾아오는 손님을 그분이 직접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임기 내에 그는 재산을 잃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 기대할 만한 부를 얻기는커녕 분명히 돈과 소유를 잃었을 것이다. 아, 총독이 돼가지고 재산을 잃었... 손해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런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체첸의 그 두다예프 대통령이라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아주 뭐 한 20살 네. 되는 게 됐을까 어릴 때였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러시아가 체첸을 쳐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러시아의 강력한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갔습니다. 뭐 금방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제 체첸 끝냈구나. 근데 북극곰과 같이 정말 이 무지막지한 이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갔는데 조그만 체첸이 버텨내는 거예요. 대통령국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있다가 나중에 후퇴를 했습니다. 함덕을 못 시키고 이 러시아군이 후퇴를 한 거예요. 조그만 체첸 대통령국 앞에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때 체첸의 대통령이 두다예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대원들과 함께 총을 들고 최일선에서 대통령이 싸웠다는 거예요. 경호원들,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들하고 같이 싸우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나라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두다예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있었답니다. 군대 면제시켰을까요? 대통령의 권위로, 대통령의 힘으로? 두 아들 아들 몇이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 그 아들들을 군대 면제시킨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내보내서 다 죽었다 그래요. 자기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아들까지 다 내은 대통령이 이젠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쳐들어오는 그 러시아 군대를 향해서 소총을 들고 싸우니까 탱크로 쳐들어온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데도 그 나라가 버텨내는 것입니다. 두다예프 대통령이 원래 그 러시아에 되게 네. 고위직에 있는 장군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편한 길을 다 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니까 또 모든 것을 다 거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북극곰같이 무지막지한 러시아 군대 앞에서도 그 작은 나라의 대통령궁이 버티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부는 어떠합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가진 것으로 섬기고 또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때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 외부의 여러 도전들까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정말 우리가 가진 영향력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김 받나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날 왜 이렇게 대접해? 그만 섭섭해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귀한 것 힘이 있으면 힘으로 또 돈이 있으면 돈으로
또 영향력 있으면 영향력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는 느헤미야를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오실 때 내부의 문제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분명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내부의 문제를 네.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폈고 또한 정답을 말하는 것,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까지도 진솔하게 고백하며 호소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총독 임무로 총독임에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 지금도 저희 교회 또 뭐 학교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모습을 닮아갈 때 정말 모두 다 쉽게 풀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바랍기는 우리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혹시 내부의 여러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귀한 모습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